type 다른 너와 나 손잡고 같이 걸을까 baby 난 꿈을 꾸는 것 같아 자 오늘은 블랙하트 앨범에 들어갈 수록곡 두 곡을 녹음하러 왔습니다. 필독이 형의 Moonlight 그리고 병원이 형의 비 내리는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파이팅! It's alright, it's alright, baby. 오늘 하루 어땠어? 너 없는 하루는 길었어. 요즘 핫한 데이커 살아보느라 그런 대로 난 좀 바빴어. 많이 힘들었겠지. 옆에 내가 없을 테니. Yeah. 도착하면 쉽고 연락해. Yeah. 널 위해 준비했어. 이때 말해줄게 나의 baby. 네 안녕하세요 필독입니다. 네, 저번 보이우드 앨범에 이어서 라이브 인미에 이어서 이번에도 네, 자작곡이 실리게 되었는데요. 이번에는 저의 자작곡이 아니라 네, UMB 메인 보컬 강유찬 씨와 함께 네, 작업을 했습니다. 8대 2 정도의 지분. 와. 안녕하세요 UMB의 메인 보컬 찬입니다. 와. 이 제목에 되게 비하인드가 많은 게 원래는 밤 산책을 하려고 그랬어요. 좀 더 뭔가 특별한 걸 찾아보자 했는데 그 썬텐이 햇빛을 쬐는 거잖아요. 근데 문텐이 뜻이 밤 산책이더라고요. 달빛을 쬐는 거. 그래서 문텐을 하려다가 뭔가 특별하긴 한데 이게 뭔가 그 확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 이런 문라이트로 하자. 잃어버린 연애 세포의 그 감각을 깨우는 오 잃어버린 연애 세포의 감각을 깨우는 사실 이거 좀 듣고 좀 설레셨으면 좋겠어요. 네 맞아요. 약간 좀 설렜으면 좋겠어요. Moonlight. 오늘도 필, 찬, 하루. 네, 안녕하세요. UMB 대현입니다. 이거 한번 앞에서부터 들어봐봐. 네, 이번에 저의 곡이 또 이렇게 감사드리게 실려가지고 녹음을 하러 왔는데 애들이 또 연습을 되게 많이 해줘가지고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어요. 제가 비 내린 후에라는 곡을 쓰게 된 처음 이유는 웅덩이에 비가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. 비 내린 후에 네 향기가 아마 내 마음속에 남아서 흙 속에 스며든 비방울처럼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를 제가 보고 감명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비 내린 후에도 그 상대방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에 이 곡을 작업하게 됐고 가사를 쓰게 됐는데 나온 것 같고 네,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목은 비 내린 후에입니다.